입단을 앞두고 주방에는 청수정 메인 셰프 최영숙 어머니 요리가 한창인데요. 맛있겠다. 30년 경력을 자랑할 만큼 반찬 솜씨가 예사롭지 않으시더라고요. 미역국. 네. 보고 있자니 맛도 너무 궁금했는데요. 어이구 입도 이쁘네 왜 시상해. 어이구 어이구 이쁘네. 어째? 야! 맛있어? 자, 여러분. 딱이요. 어머니의 정성 가득한 손맛에서 나오는 밑반찬들이 다양하게 준비되는데요. 정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럼 평소에는 몇 시에 나와서 하시는데요? 평소에 5시 반. 어이구, 재료 손질부터 요리까지 이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몇 가지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굉장히 음식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8, 9, 10. 그게 줄어서요? 여기서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 그것이 자부심이고 또 우리 이 나이에 어디 가겠어. 그래도 우리가 또 입자리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좋지. 행복이 멀리 있지 않네요. 행복은 손이죠. 손아귀에 있어요. 어? 바닥에. 언니 손에 다 있네. 행복이. 네. 행복아. 드디어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생선 두 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육을 두 개 줘야 되나요? 물밑을 들어오는 손님들로 주방은 바빠지는데요. 이곳의 가장 인기 메뉴, 엄마 손표 제육볶음도 인기 폭발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또 다른 이유, 밑반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놓고 놓아도 끝이 없더라고요. 저희 밑반찬 12가지 나가고요. 12가지요? 생선 백반은 생선 나가고 제육 백반 따로 있고요. 아니, 그래서 얼마 받으시나요? 아니 대체 얼마길래 이렇게 많은 반찬이 나가요? 네, 그냥 일반 밥상은 6,000원이고요. 제육은 8,000원이에요. 엄청 저렴하죠? 아니 일반 밥상이 6,000원이요? 저렴하죠. 오늘의 주인공 엄니 밥상을 소개합니다. 무려 엄마표 반찬이 14가지. 착한 가격은 물론 맛과 영양을 동시에 사로잡았습니다. 가게 하는 손님들로 북적북적. 벌써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식사 때마다 발 디딜 틈이 없다는데요.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은 물론 SNS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실만 할 것 같아요. 한 번씩 와요. 어머. 아, 왜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질리지 않는 엄마의 밥상이어서 늘 반찬이 항상 매번 다르게 나오거든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엄마 밥상은 안 질리죠. 마을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해가지고 저렴하게 순천 시민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공급하니까 맛도 있고 또 수입도 창출하고 뭐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진짜 만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동네에도 있으면 바로 갈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점심만 운영하는데도 손님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넣어요? 지금 우리 노인복지 노인복지지만 경로당이나 노인당 가면 노인들 둘러앉아서 하는 게 점수 내기 핫하나 치고 뭐 이런데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런다는 게 보람도 느끼고 또 벌어서 자기가 용돈 쓴다는 그런 긍지도 없고 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우리 아라견은 시내 곳곳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문부터 계산까지 바쁜 탓에 늘 늦은 점심을 해야 하지만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하다는 청수정 식구들입니다. 좋지.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우리가 또 동네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응?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좋고. 근데 제 힘이 들어요. 예, 우리가 늦게까지 하고 있으면은요 체력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2시 이전에 오셔서 2시까지 딱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랑스러우시죠?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우신가요? 지금 순천에는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물론 환한 미소로 반겨주는 어머님들이 정성껏 차려주신 보약 같은 밥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밥상 어떠세요?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